괜찮은데 여기 지금까지 나이키 라이크 거기 너무 짧게 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죠. 거기를 살짝만 한 20%만 약하게 해주고 27분이니까 도착한대요. 아 네. 요즘은 뭐 한창 앨범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앨범 준비하면서 잠 못 자고 있고 많이 못 먹고 있고 살이 4kg나 빠지는 현상이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얼마나 바쁜지 알겠죠. 저의 싱글 두 곡이 있는데 타이틀은 이제 California Love라는 좀 미디움의 R&B 힙합이 있고 그리고 Blue Moon이라는 노래가 두 번째 트랙이고 좀 몽롱하면서 뭔가 항상 궁금해하던 저 달에 가서 예쁜 사랑을 나누자 저 우주에는 우리 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두 곡을 네, 만들었었죠. 네. 아 이게 뒤에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조명도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휴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멤버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까 봐. 참 옆선이 멋있었어요. 물론 이제 잘생기신 분들은 어딜 찍어도 다 잘생겼지만 특히나 그 선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실루엣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멤버가 아니었나 네, 싶었습니다. 머리를 좀 자를까? 아, 여기 너무 긴 것 같은데 이만큼. 아까 사진을 찍으니까 참 머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게 끝나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게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염색이나 그런 탈색이나 막 그런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제 마음은 제가 항상 제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 앨범이 어땠는지 제 모습이 어땠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를 체크를 해봤을 때 곡은 항상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제 모습은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제가 가수로서 15년, 16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해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머리를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정하고 그런 컨셉을 네, 만들어봤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신발 벗고 사다리 타고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근데 몇 가지 아까 배웠던 거 제가 그 이번 수중 촬영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디인이가 태어나기 이제 전 이제 그 안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조금 더 개인적인 좀 진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수중 촬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팬분들을 못 만나는 그 시기 안에서 조금 더 스페셜하고 조금 더 다른 작품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 회사와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고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색감도 그렇고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그런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그렸던 이번 자켓의 이미지들이 좀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해보고 지금 시작되니 파티 alright. 여기서 그냥 툭 던져줘. 지금 시작되니 파티 alright. 더 랩 쳐야 돼. 지금 시작되니 파티 alright. 네, 이렇게 딱 해주면 될 것 같아. 네. 연습해봐. 켈리 러브는 진짜 너무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콘서트를 하거나 뭐 일본 히위야라는 D&E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그럴 때 이제 은혁이랑 같이 LA를 좀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공연을 하든 아니면은 뭐 군대 가기 전에 같이 LA 가서 둘이 같이 시간 보냈던 거 공연도 보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LA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켈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러브? 그냥 그렇게 갑자기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딜가? 응. 문희진으로 나올 거니까 아니 좋아 난 딜까지 좋아. 캘리포니아 러브는 솔직히 되게 생뚱맞게 동혁에게 연락이 왔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캘리포니아 러브.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이거야. 그래서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거야. 아 이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 그렇게 되면서 시작됐던 곡이죠. 네, 구가 너무 커서 그냥 굿 이렇게 뭐냐 그 액센트 주는 건 맞는데 그냥 굿이가 굿 이렇게까지만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어요. 반갑습니다. 수영 녹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죠. 아쉬우세요? 그럼 다시 해야죠. 왜 지금 눈빛이 아닌데? 아니 오늘 아무 연습만 없으면 그러니까 뭐 이따 끝나고 와서 하지 뭐. 백타포 맞아요. 소통하면서 브릿지 부분을 짜고 있어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좋겠어가지고 들었을 때 정말 그 미국에 있는 듯한 느낌의 노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해가 떠 있고 약간 뭐 뭔가 바닷가에서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음악 자체도 뭔가 되게 바이브가 되게 칠하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루브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가지고 동해 형의 그루브한 느낌?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좀 안무를 많이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안무는 얼추 다 외웠는데? 네! 오늘까지는 그냥 안무를 그냥 다 숙지하는 정도? 나가는 정도? 아니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 때까지는 조금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걸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세 번 정도 남았으면 충분히 해볼 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완전 처음으로 가시고 요 부분은 그냥 약간 인물한테만 붙었다가 이제 속에 립싱크이고요. 립싱크랑 이미지랑 같이 캘리포니아 거기는 누가 봐도 열정적이고 뜨겁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액션을 할 때도 굉장히 즐거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리액션을 하니까 강렬하다. 거기 안에서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제 그게 저한테는 제일 딱 캐치할 수 있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무릎이 아프네 진짜. 아 왔어. 무릎이 썩었나 봐. 무릎이 지금은 좀 수술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행히. 근데 연골 자체가 좀 좋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견이 또 있으셨고
이게 한 달 정도 그냥 평상시 그냥 제가 그냥 생활을 할 때는 아무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러브가 이제 안무가 나오고 나서 뭔가 더 잘해야겠다는 이제 열정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아, 영골이 너무 아쉽네. 그래서 뭐 주사도 맞고 있고 정말 재활이나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어서 아마 뭐 활동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는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도 동해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그런 곳에 뭔가 눈을 맞으면서 되게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되게 혼자 자유로운 모습의 주인공이 모니터에 보여진 게 저는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공연을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이 안으로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막 공연을 막 다니는 거죠. 막 뭐 바에서 공연도 하고 어느 뭐 눈 오는 곳에서 이제 공연을 혼자서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공연을 하는 모습을 나는 어떻게 보면 외롭고 혼자고 외롭지만 나는 이 음악에 내 공연을 하러 다니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외로운 한 남자가 음악을 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였어요?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 러브는 피처링을 제노, NCT 제노 씨가 해줬고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게 녹음실을 갔었는데 저희 트레이닝 팀에서 동해랑 너무 닮은 귀엽고 예쁜 동생이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서 좋아요 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제노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꼭 우리 제노도 멋진 아티스트가 돼서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꼭 제노랑 같이 이렇게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그렇게 되셔가지고 진짜 힘들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음악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음악으로 인사를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고 뮤직비디오 찍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업물이 기대가 되고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Not today, not today, yeah. But today, but today, nah. 다시 할게요. 그렇게 던져줘. But today, but today, nah. 지금 시작되는. 이렇게 해도 과하게 안 들려. 지금 이 느낌을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워낙에 밴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밴드라는 음악 자체의 이제 라이브감 그런 거에 대해서 로망이나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는 자리 잡고 있었어서 무대적인 부분은 너무나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이제 라이브 밴드 클립 같은 부분은 팀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서 항상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엔이 선배님들의 10주년 앨범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10주년 앨범에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동해 형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좀 부셔서거릴게 넌 나의 스팟라이트 봄잡아 피날레 우리의 포커스 휠해 어디 가도 웨스코트 두마트 비가라 달빛이 내릴 때 비가라. 제가 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랩을 하려고 만들었던 음악이거든요. 랩을 제가 하고 여자 피처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받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자 아이들의 미연 씨가 또 흔쾌히도 작업에 응해주고 사실 그 노래는 여자 키가 아니거든요. 남자 키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저음 부분만 깔고 그 다음에 아예 하이 부분만 깔아서 이 투톤으로 이제 가는 작업을 했었는데 더욱 음악이 더 풍성해지고 더 폭이 넓어진 음악이 탄생한 것 같아서 너무나 재밌었던 아이템이었죠. 4차원 덮어 모든 게 파랗게 빛나고 있는 끝없는 우주 속 너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동해 선배님 너무 멋있으시고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못 되니까 진짜 이 앨범 하나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자 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